멜론스테이션 빅히트 뮤직 레코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아랭입니다. 네, 지난 시간 방탄소년단이 완전체로 멜론스테이션을 찾았는데요. 지난 만남도 깜짝 놀랄 소식이었지만 오늘부터는 더 스페셜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바로 방탄소년단 7명의 멤버들과 개별 만남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각자 좋아하는 음악을 골라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좋아하는 음악들로만 채워지는 7인 7색 플레이리스트, 기대되시죠? 저희가 각자 선정한 곡들의 주제도 모두 다르니까요. 누가 어떤 곡들을 가져왔는지 아마 듣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저 RM이 골라온 음악들을 만나보실 텐데요. 저는 이 주제로 제가 좋아하는 곡들을 모아왔어요. 실제로 제 플레이리스트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곡들이기도 합니다. 제 주제는 RM의 유년 시절을 지배했던 노래들입니다. 저는 10대, 특히 중고등학생 때 들었던 음악이 평생을 가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미니홈 BGM이 당시에 이제 전부였던 시절, 너무나 좋은 수많은 노래들이 제 10대를 함께해 주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플레이리스트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을 것 같은데, 저의 10대를 함께해 주었던 몇 곡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먼저 이 노래로 저의 시간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이소라 선배님의 트랙 8입니다. 이 노래는 뭐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뭐 글쎄요, 그냥 이 노래의 기승전결에 이제 인생이 전부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그냥 들어보시면 이소라 선배님에 대해서 아예 몰라도 좀 어떤 사람인지 완벽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인생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긴 Track 8 먼저 들어보시죠.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뭐 이 노래를 언제 들어도 사실은 굉장히 좀 되게 가슴이 좀 시큰시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 때나 슬플 때 들었던 노래가 이 Track 8, 8번 트랙인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앨범은 노래가 각각 트랙들이 되게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자켓을 보시면. 근데 그 그림들을 이제 트랙으로 말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옮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이 노래인데요. 못의 날개, 그리고 김윤아의 봄날은 간다, 그리고 나월의 언젠가는 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정말 명곡이죠. 너무 명곡이고, 보니까 제가 제일 좀 힘들고 지쳤을 때 들었던 노래들을 제가 주로 골랐네요. 그래서 이제 날개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그 당시에 이제 민용피에서 이제 이 노래를 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아, 얘 음악 좀 들을 줄 아는 놈인가? 어우,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이제 김윤아 선배님 노래는 그 영화 OST였죠. 봄날은 간다라는, 되게 이것도 되게 좋은 영화인데, 좋은 영화의 OST였고, 언젠가는 제가 알기로 리메이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을 선배님 버전을 좋아해서 이 노래 세 개를 골랐고요. 세 노래 다 가사가 정말 일품입니다. 네. 자, 그럼 RM의 유년 시절을 지배했던 노래들 들어보실게요. 네, 잘 들어보셨나요? 저는 오늘 RM의 유년 시절을 지배했던 노래들로 제 멜론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즐겨 듣는 음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음 곡은 라디오헤드의 High and Dry입니다. 이 노래는 뭐 분명히 이제 대부분 라디오헤드라는 밴드를 Creep이라는 노래로 많이 아셨을 듯한데, High and Dry도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그래서 뭐 약간 한국 사람 정서에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훅이 되게 심플하고 되게 걸리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난 지금 하이하고 드라이하다 뭐 이런 되게 이입을 하면서 약간 뭐 출퇴근하거나 할 때마다 지하철에서 한강 바라보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 이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멜론스테이션 빅히트 뮤직 레코드, 저의 새 노래 발표와 함께 완전체와 함께 한 시간은 물론이고 오늘은 저 RM과 함께 하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뭐 이렇게 제가 들었던 음악을, 뭐 사실 저는 그
그 전에 굉장히 근근히 올리고 옛날에 뭐 데일리 뮤직 이러면서 올리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사실 예전만큼 음악을 많이는 깊게는 안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절에 들었던 그 음악들이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34살? 33살 정도로면 이제 귀가 다친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새로운 장르나 새로운 음악을 잘 안 찾아 듣게 되고 본인이 알던 것만 계속 듣게 되는, 그래서 나도 혹시 음악 취향이 있어서 꼰대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요즘에 막 너무 트렌드가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절에 저한테 감흥을 주고 인스피레이션을 줬던 노래들이 여전히 제 이제 가장 깊은 곳을 흐르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뒤돌아보면 그 청소년기에 뭐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뭐 사춘기라고 하는 그 시기에 가장 와닿고 강력하게 들었던 음악들이 지금도 여러분한테 아마 되게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나눠보고자 했고요. 되게 좀 새로웠습니다. 또 멜론을 통해서 저도 오랜 시간 음악을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웠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곡들이 있다면 뭐 여러분도 제 플레이리스트를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로 같이 가져가 주신다면, 특히 뭐 요즘 저보다 나이가 조금 적으신 분들은 좀 생소한 노래들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전 첫 주자인 만큼 방탄소년단의 비키즈 뮤직 레코딩 마무리 하려다가 이렇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자가 당연히 있는데요. 다음에는 방탄소년단의 어떤 멤버가 자신만의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할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멤버는 뭐랄까 굉장히 좀 황금을 좋아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끝곡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유재하 선생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리고 푸른 새벽에 우리의 대화는 섬과 섬 사이의 심해처럼 알 수 없는 짧은 단어들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제목이. 네, 그럼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이제 진짜 인사드려야죠. 저 방탄소년단의 신곡 버터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또 다른 자리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버터 같은 곡도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아령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